안녕하십니까. 제프의 취미의 제프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충전식 라이트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해당 모델, 제품 모델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? 여기 있네요. SST40 우신 SST40이란 모델이고요. 네, 루미너스 SST-40. 개봉해 보겠습니다. 예, 자석으로 되어 있네요. 해당 설명서 충전식 줌 라이트고요. 네, 해당 제품 USB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. 그다음에 거치대. 이거는 자전거나 이런 데도 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충전기와 배터리. 네, 포켓 클립도 돼 있네요. 아무것도 없네요, 이제. 예, 해당 제품이 예, 이렇게 있네요. 예, 이렇게 있고, 요거는 이제 뭐 자전거나 뭐 이런 데 장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충전하는 그 USB 케이블 있고, 그다음에 충전기. 이쪽에다가 충전기 포트를 꼽아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18650 배터리네요. 입력은 DC 4.2V, 아웃풋 출력은 DC 4.2V에 500mA. 5핀짜리이고, 네, 해당 제품 장착을 이렇게 하겠죠? 여기 튀어나와 있으니까요. 이게 조정이 되네요. 오, 굉장히 환하네요. 이렇게 줌 확대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. 스위치는 이쪽을 껐다가 반짝반짝. 이건
신호가 여러 가지 기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전거 거치대가 맞고요. 다섯 가지 모드로 작동이 되고요. 몸체와 배터리가 분리가 되고요. 해당 제품은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체커링이라고 돼 있어서 가공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. 이 앞부분이 이제 헤드. 무게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. 무게가 꽤 있네요. 신축성이 강한 실리콘 소재로 돼 있고요. 실리콘 소재로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1회 한번 누를 때마다 다섯 가지 모드로 순차적으로 변경이 됩니다. 플래시를 켠 후에 100% 밝기에서 스위치를 살짝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요. 플래시가 꺼진 상태에서 10초 후 모드는 리셋이 되고요. 사람 눈에는 직접 비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. 네, 모델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WSG330이 모델명이네요. 정확한 명칭은. 이제 포켓 클립으로 이거 뭐 고리도 있고요. 이제 포켓 클립도 되어 있고요. 굉장히 진합니다. 라이트는 굉장히 밝아요. 약간 전구식으로 되어 있을까요? 이거 LED식으로 되어 있네요. 렌즈가 LED일까요? 사이즈는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사용 설명. 그 기능이 이제 다섯 가지 모드로 작동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전거 거치대라고 돼 있네요. 자전거 거치대. 예, 몸체는 이제 뛰어난 LED 설계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이게 LED인 것 같습니다. LED. 여기까지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